4대 강력범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살인, 강도, 방화, 성폭력을 4대 강력범죄라고 분류하거든요. 지난 10년 동안 4대 범죄 중에서 살인, 강도, 방화는 하얀 곡선이에요. 네. 그런데 성폭력 범죄만 10년 동안 51.6%인가 급증을 해요. 박원순 성폭력 사건도 근본적으로는 사이버 성폭력이잖아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는 해석해내지 못한다. 사이버 성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, 왜 박원순 업무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여성들은 알고 있잖아요. 이 선거가 왜 벌어졌는지.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여성들이 움직여주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, 팀서울은 이 선거가 미투 선거라는 걸 환기하는 선거입니다. 유일하죠. 네, 사실. www.서울.팀에 들어가시고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팀서울을 찾으셔서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꼭 잊지 말고, 흔들리지 말고, 용기 있게 투표하기, 그리고 15번 무소속 신지혜에게 투표해주시고 정치적 가능성의 끈을 계속 놓지 맙시다.